굉장히 로맨틱한 밤이었어요. 그녀가 너무 배고파요 라고 했기에 그럼 뭐 먹을래요? 라고 물었죠. 면수를 끓이면서 파스타 같은 거? 라는 애매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있게 면을 삶고 모시 조개를 씻었습니다. 혹시 해산물 파스타인가요?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? 해산물 먹는 게 취미예요. 혹시 그럼 이것도 알고 있어요? 어떤 거요? 먼저 국민 신청 방사능 분석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검사 결과 공개를 클릭하면 결과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데 이게 적합 판정을 받은 그런 모시조개거든요. 그럼 해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? 맞아요. 빨리 먹죠. 먼저 조개가 입을 열어야 국물에 면 말아 먹나요? 그보다는 비벼 먹는달까? 그럼 해물 비빔 파스타인가요? 대략 그렇죠. 도시락통에 담아주세요. 아니 왜 싸가지고 가야 돼요. 어디를 싸가지고 가? 부산 자갈치 축제. 이걸 싸가면 파스타가 탱탱 불 거예요. 같이 갈래요? 이거 먹어야 되는데. 그럼 안녕. 와구 부산 자갈치 축제. 아, 나도 빨리 가야지. 부산엔 기차가 매진됐구나.